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는 이슈 파워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파워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두 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환율이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1,196원, 97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어제는 장중에 1,200원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이탈이 우려가 되고 있고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오늘 환율도 일단은 좀 상황을 체크를 해볼게요. 현재 1,195원 정도 선에서 환율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1,200원대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오늘은 일단은 좀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는데요. 자, 소장님, 이 환율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사실 이제 이게 갑자기 1,200원 돌파하고 하니까 약간 이제 좀 놀라신 부분이 네네. 있는데 지금 일단은 그 외국인들의 그 일단 증시에서의 그 차익 실현 매물 그걸 이제 가지고서 이제 외국 시객에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있거든요. 그러고 네네.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실적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는 지난달에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4분기에 대한 그 시드머니 어느 정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가는 과정에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사실 이제 이렇게 해서 1년 3개월 내로 지금 최고치를 어제 기록을 했다가 이제 조금 약간 진정세를 보이는 모습 일단 보이고 있고 현재는 미 연준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곧 이제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헝다그룹이라든가 이런 그 각종 부동산 관련된 개발 관련된 주들이 또 지금 급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실권으로 인해 좀 어려움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국제 유가가 또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각종 그 국제 악재가 지금 산적을 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이런 상태에서 이걸 막기 해가지고 하다 보면 위험 자산에 대해서 기피하고 안전 자산을 찾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달러 혹은 이제 달러로 된 미국 국채를 이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달러의 수요가 올라가서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결국은 이제 올라가고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나라의 원화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있고 또 여기에 이것에다가 현재 외국인의 투자 자금들이 이제 우리 증시에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을 실현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본국으로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 달러가 이탈을 하면서 환율이 급등이 일어난 것으로 지금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1,195원대까지 오늘은 일단은 약간 진정이 되는 모습인데 뭐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 근데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까지 올라갔을 경우들을 좀 상기를 해보면 그때 굉장히 좀 뭐 글로벌 위기라든지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펀더멘털의 위기가 있었다든지 그런 때 올라갔던 기억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일단 그때하고 좀 많이 다르죠. 네. 왜냐하면 일단 이거는 전 세계적인 그 시스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리스크 쉽게 해서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일단 한번 그 올 스탑이 되고 난 다음에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유동성을 가지고서 이걸 풀었기 때문에 이후 여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지금 퍼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사이클 즉 순환적으로 발생했던 그런 위험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게 왜 이런 부분을 얘기하냐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유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일반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는 이런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그렇죠. 잡아준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유가가 올라가는 올라갑니다.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 특히 달러 유동성이 전 세계로 뒤덮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현상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환율이 앞으로 이렇게 요동을 좀 상당히 좀 칠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는 좀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느냐, 즉 FOMC에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답이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좀 약간은 그
출렁거림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일단 우리나라도 경제는 조금 근심이 깊어질 수는 있겠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어쨌든 환율이 이렇게 계속 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환율 올라간다. 그러면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기본적인 공식처럼 생각이 있고 근데 또 반면에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하는 이런 기업들은 어쨌든 또 개선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수출을 많이 하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그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내 물가가 자극되고 또 인해서 결국은 생산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게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네네.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가 현재 옛날하고는 다르게 노동 집약보다는 일단은 기술 집약이라든가 각종 자본 집약형의 이런 제품들이 앞으로 계속 더 많이 생기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4분기 수출 실적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환율의 이익을 어느 정도 봐가지고 이제 개선이 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일단 수출 주도주들 쪽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실적이 개선될 전망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현대차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일단은 계속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4분기 정도에 들어갔을 때 연말 정도에 됐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이 받고 나면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뭐 수출 기업들, 수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선별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당분간은 그런 외국인 이탈은 좀 막을 수 없다라고 보세요? 저는 조금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는 네. 게 일단 우리 증시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 즉 3,000포인트를 넘어갈 거라고 몇 년 전에 예상을 못 했었는데 그쵸. 지금 이미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 지지를 하는 상당히 횡보했지만 그만큼 지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들은 이제 여기서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